안녕하세요, 악두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살짝 취했는데 가벼운 얘기 가볍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상속과 OOP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상속과 OOP에 대해서 몇 화에 걸쳐서 얘기를 드릴 텐데, 오늘은 약간 맛보기 같은 시간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그냥 생각들을 그냥 썰을 푸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볍게 한번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속과 OOP의 뭐 개념이나 아니면 뭐 코딩하는 거를 보는 것보다도 오늘은 그냥 뭐 이게 뭔가,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난상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을 보면 상속은 이제 영어로는 inheritance죠. inheritance인데 상속은 이제 말 그대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정의가 되고, 클래스에 그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그 상속받는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가 되고, 상속당하는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그 상속받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 구체화가 되는 것이고, 상속을 당하는 부모 클래스는 일반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고, 구체화는 뭐라고 해요?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이제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모 클래스는 이제 추상화 돼 있다고 표현하고, 그 밑에 이제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는 구체화 되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추상화의 구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이 단일 상속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다중 상속은 모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든 거를 다 상속받는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공개 인터페이스로서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중 상속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바에 아예 인터페이스가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화 되어 있는 부모 클래스들을 상속받아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들을 여러 개 상속받아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쓰고 안 쓰고를 명확히 구체화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부모 자식 관계, 클래스들 사이의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일반화와 구체화, 그리고 추상화와 좀더 하위의 구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OOP라는 것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객체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객체 지향이라는 말이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말입니다. 예, 결코 쉬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보셨던 이네리턴스 상속과 이 어소시에이션, 이건 말 그대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줄이 그어져 있는 건데, 줄이 그어져 있는 연관, 뭔가 연관돼 있고, 뭐이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의 어떤 뭐 자료 구조를 쓴다든지 이런 이제 연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속을 받든지 아니면 연결돼 있는 그냥 연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줄을 이루고 있고요. 사실은 그게 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바에서부터 이 OOP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OOP 하면은 사실 여기 적진 않았는데 세 가지 큰 개념이 있습니다. 뭐 인캡슐레이션, 뭐 폴리몰피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그리고 상속성. 그러니까 이네리턴스, 인캡슐레이션, 폴리몰피즘,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뭐 그걸 지금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이제 자바라고 할수 있고, OOP의 이제 진수는 이제 자바 언어에서 구현이 제대로 되었죠. 고급 언어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요. OOP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프로그래밍을 객체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시도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뭐 1부터 10까지 더하는 연산을 객체 중심으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건 누구나 다 함수 하나로 구현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외에 조금 더 복잡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내가 OOP를 하고 있는 건지 OOP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OOP를 제대로 구현해서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에 뭐 오래된 언어들 있죠. 뭐 코볼, 포트란, C 같은 그런 언어들의 전통적으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을 탈피하려는 시도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OOP는 이제 코드 재활용성, 재사용성이란 말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뭐 리팩토링 이런 얘기들도 이제 같이 나옵니다. 좀더 진화한 형태는 이제 디자인 패턴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OOP 컨셉에 맞춰서 그 OOP 컨셉에 잘 맞는 객체들을 잘 만들어내 가지고 OOP를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최소한으로 OOP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주의해야 될 거는 OOP를 이제 어설프게 흉내내는 게 프로그래밍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건드리기 힘들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치 이제 OOP가 뭐 자기 나 OOP 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만들면 대단히 좀 웃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Q&A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좀 웃긴데 OOP 책들을 보면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B급 그러니까 BI급 탈 것이라는 어떤 부모 클래스를 만들고 그 밑에 자동차, 비행기, 자전거를 넣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예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거죠. shape을 부모 클래스에 놔두고 그 하위 클래스로 rectangle, 직사각형, 삼각형, 원, 타원, 별 모양 이런 것들 이제 뭐 폴리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리기 객체라고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쓰임새가 있을까? 과연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예제들이 실생활, 그러니까 실 프로그래밍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OOP는 과연 그러면 절차지형 프로그래밍보다 항상 좋은가, 우위에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이것도 사실 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잘 짜여진 절차지형 프로그래밍은 사실 OOP보다 더큰 성능을 발휘하고 더
더 빠른, 네, 더 빨리 실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정하기도 쉽고. 근데 괜히 OOP를 어설프게 흉내내다 보면은 절차지향 프로그램보다 더 복잡하고 수정하기 힘든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OOP를 모르면 뭐 자바든 뭐든 이 고급 언어들을 사용할 수 없는가, 프로그램을 못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물론 자바는 클래스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는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클래스를 안다고 OOP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OOP는 좀더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OOP를 다 모른다고 프로그램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OOP를 그러면 알고 있는 게 유리한가? OOP를 알고 있는 게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면 뭐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를 해석한다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이해할 때는 OOP로 작성된 코드들도 많기 때문에 OOP를 알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OOP로 잘 짜여진 코드들은 오히려 이제 수정이나 아니면 유지 관리 아니면 리팩토링 같은 경우에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OOP를 알고 있는 게 모르는 것보단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킹과 언패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OOP이면서도 OOP 같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패킹은 이제 하위 클래스들을 상위 클래스로 묶어서 처리하는 거를 말한다고 볼수 있고요. 언패킹은 상위 클래스라고 인식된 것들을 하위 클래스로 풀어가지고 풀어내는 구체화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 예. 사실 파이썬에서는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 뭐 패킹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트나 아니면 딕셔너리로 패킹하고 언패킹할 때 그걸 이제 풀어내는 뭐 그런 걸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OOP에서는 그런 걸 의미하죠.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냐, 하위 클래스로 내려가서 구체화되냐 이걸 의미하는 건데. 엄밀하게 이게 OOP 설계와 그렇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 이제 구현 단계와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6개 정도의 Q&A를 제가 마련했는데, 제가 향후에 이제 상속과 OOP라는 주제로 일단 상속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개념과 그리고 어떤 예제 코드들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OOP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준비를 좀 열심히 한다면 잘된 예제와 잘못된 예제를 잘 설계된 예제와 잘못 설계된 예제들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OOP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3부가 될지 4부가 될지 5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작은 주제가 아니라서 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또 그렇다고 막 모든 디자인 패턴을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